자, 그대들의 요청이 의하야. 뭔가 만난 양치를 할 건데. 아마 이거부터 하자매. 이거 먼저 했으니까요. 아무 뒤에 있네. 아무 뒤에 여보 있어. 한 다음에 아무잖아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자고. 네, 건강한 진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다란 제목이 뭐라고?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그치. 첨단 과학을 통해서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뭐 배웠어? 육종 배웠잖아. 비료와 육종 배웠죠. 그 뒤에 이제 생물 다양성도 나오고, 응? 생물 다양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식품 안전성, 그다음에 과학적인 건강 관리 해가지고 음식은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먹을 거냐.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방어 작용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 게이 파트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야? 건강을 뭐할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장치다라는 거지. 여러분,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키몸무게 일로 와봐, 이거 해가지고. 귀에다 총 쏘잖아. 총 저거 어딨어? 나와요? 귀에다 총 어딨어? 아, 뭔가 느낌 좋은데. 넌 귀에다 총 어딨어? 체온 잴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온도계 가져와가지고 겨드랑이 꽂아놨던 거지. 5분 동안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랬단 말이야. 요즘엔 총 쏘면 되죠. 체온을 측정을 하고 또 의사님 앞에 가면, 자, 대가 보세요. 올려가지고 뭐해. 딩딩딩딩. 암입니다. 이렇게 친다 합니까? 네? 아무리 그렇게 청진기로. 심장 청진기로. 심장 소리는 맑게 잘 나고 있는지, 뭔가 이상한 건지. 환히 약간 뭐해? 맥집잖아요. 이렇게 맥집잖아요. 매우게 짚어요. 왜냐면 여기 뭐가 동맥의 이런 심장의 박동, 혈압을, 그러니까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맥박을 칠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듯이 다양하게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진단. 건강에 대해서 뭘할수 있다?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 그냥 두 가지.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파트에서 주로 다루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일단 뭘로, 어떤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진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를 활용을 해서 뭔가 소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보고 측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화학적인 진단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건이 물리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냐? 물리적 진단에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기본 진단 도구들. 기본 진단 도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 뭐가 있어요? 청진기가 있습니다. 청진기가 있어요, 청진기. 청진기라고 하는 건 뭐야? 들은 청. 소리로 진단을 하는 기구다라는 거죠. 소리로 진단하는 기구. 청진기 어떻게 생겼어요? 이형티건 차라.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이렇게 달려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긴 여기다 꼽아. 이거를 귀에다 꼽죠. 내 귀에 꼽나요? 내 귀. 의사 선생님 귀에다 꼽고, 그 다음 청진기로 뭐해? 심장. 이거 가지고, 딴딴딴 짚어보자, 이렇게. 딴딴딴딴. 어디 짚어요? 여기 짚습니까? 아니요. 배를 계신가요? 물론 배를 짚을 때 있어. 언제? 장이 뭔가 이상했을 때. 소리가 꾸룩꾸룩. 꾸룩꾸룩 하나, 어떤. 여러분들 이제 배에다가 귀대면 어때? 꾸룩이. 꾸룩꾸룩 하죠. 지금 서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막, 지금 이제, 시간이 2시 좀 넘었으니까. 여러분 배에 한참 밥달라고 아우성을 칠 시간이죠. 전 아까 먹었어요. 원래 혼자 먹었어요. 아, 그래요? 치사하게 혼자 먹었군요? 오란시 먹었어요, 음료수. 아, 그래요. 잘했어요. 초콜릿 한참 이제 먹었잖아. 꾸룩꾸룩이 잘 되고 있겠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냐. 여기가 청진. 이제 귀로 듣는 곳. 귀에다가 꼽는 부분이고요. 이게 안 돼. 망했어. 뭐냐,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연결이 돼 있고, 여기로 이제 소리를 듣는 거지. 이분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여기 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청진기는 어떻게, 뭘
우리가 들을 수 있어. 청진기를 활용하는 거. 우리 청진기를 이용해서 어떤 걸 측정할 수 있습니까? 심장 소리. 심장 박동. 또 어떤 것도 들을 수 있나요? 심장 박동이 제일 대표적이지만 또 어떤 것도 있어요? 폐 기관지. 그렇지. 폐나 숨쉴 때보다 기관지. 숨쉴 때마다 소리가 다른. 행경막이 올라가는 소리 나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지 같은 여기 이제 대본단 말이야. 이쪽에 대보면 우리가 숨을 쉴 때 막 떨그락떨그락 하는데 막 긁히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쉴 경우에. 폐 같은 경우에 이제 팽창하고 수축하는 이 바람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가 있어. 개인마다 좀 약간 듣는 거에 좀 편차가 좀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또 하나 청진기를 이용해서 이제 뭐도 잴 수 있냐면 심장 박동을 듣는다 그랬잖아. 이거 가지고 혈압도 측정이 가능하죠. 네. 뒤집다가 돼? 아니? 이거 기계 안에 혈압 측정도 가능한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여기다 재보면 혈압계 있잖아. 요즘에는 이제 자동으로 되긴 하지만 바람을 집어넣어. 그러면 바람을 집어넣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심장 박동이 들리는 순간이 있어. 맥박이 들리는 순간. 이게 최저 혈압. 그리고 계속 바람을 집어넣게 되면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점이 등장을 해요. 이때가 최고 혈압. 그래가지고 이때 바람의 압력을 가지고 혈액의 압력, 혈압을 우리가 재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진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어요? 두 번째. 혈압계. 두 번째에 있는 건 뭐가 있느냐? 혈압계가 있습니다. 혈압계인데, 혈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하는 혈압계가 있고, 자동으로 하는 혈압계가 있어요. 이제 자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헌혈을 한다던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오른팔을 쓱 집어넣으세요. 근데 버튼 딱 누르면 이게 윙 하고 이제 부풀어 온다고. 그러면 서서히 바람이 빠지면서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심장의 박동, 어디에 있는가 측정을 하는 거야? 혈압은 어디서 느껴지는 거예요? 팔. 동맥과 정맥 중에 어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 어디? 동맥의 혈압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심장에 직접 이렇게 여러분 목에다 이렇게 손 딱 대보면 맥박이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혹은 여기서 대봐도 되고. 근데 이제 정확히 이건 혈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혈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맥박이 뜁니다. 이거다. 압력이 높아졌다가 낮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띠 해가지고, 띠, 가요. 요런 식으로 딱 가. 그럴 때, 처음으로 소리가 들리는 시점. 압력이 높은 시점부터 처음으로 소리가 딱 들리는 시점이 있어. 처음으로 소리가 들리는 지점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리가 들리는 지점을 찾아줘요. 그럼 처음으로 소리가 들리는 이 시점이 뭐가 되냐면 이게 최고 혈압. 그리고 가장 낮은 이 시점이 뭐가 되냐면 최저 혈압이 됩니다. 요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지. 혈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바람을 쐬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 같은 경우는 바람 들면서 이제 청진기로 같이 이제 들어주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때 최고 혈압 같은 경우는 정상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될까요? 최고 혈압 120. 120에서 130. 보통 120. 120부터 80 정도 선이에요. 밀리미터 에시스든가? 센티미터 쓰든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밀리미터요. 밀리미터 에시죠? 네. 자, 보통 최고 혈압은 이 정도 찍고요. 최저 혈압은 보통 어느 정도 잡히느냐? 최저 혈압 어느 몇 평? 80이 나는 거. 최대 한 80 정도부터. 60? 보통 한 60에서 한 50 정도로 잡아요. 보통 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 혈압 범위야. 요거 밀리밀리 HG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알죠?
당이겠죠? 압력이 당이네요. 76. 이게 얼마야? 1기압이잖아. 압력 단위. 요게 1기압이잖아요? 평균 기압. 1기압이 요 정도 되죠. 요걸 다시 또 고치면 1013.25 헥토파스칼이 되죠. 요거 많이 했던 거잖아요. 아 그랬어요? 많이 했네.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을 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최혈압보다 혈압이 좀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 이거가 좀 최혈압이 좀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좀 벗어난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나 저혈압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이 높잖아. 그럼 혈관 벽이 터질 수가 있죠. 그럼 혈압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혈액량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니까 짠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안 돼요. 그치. 어떻게 돼? 혈액 농도가 높아지니까 물을 계속 재울 수가 있겠지. 그럼 혈액의 압력이 높아진다. 저혈압 같은 경우 반대로 혈압이 낮잖아. 그럼 좀 이 경우 같은 경우 좀 짠 걸 좀 먹어줘도 좋지.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압이 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혈전이라는 게 쌓이게 되면 혈압이 저혈압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좀 미리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기능이 있더라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거 있어요? 내시경. 세 번째. 아니 내시경이 있으면 내시경. 너무 해봤지? 잠깐. 자, 내시경이 있는데 줄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같이 쓸게요. 3번. 쌤. 어? 독감 검사하는 게 내시경이에요? 뭐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독감 그거. 아닌 것 같다. 독감? 독감은 코에다 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시경 아니야. 네, 갑자기 내시경이래요. 그거는 뭐냐면 약 쏘는 거지. 약 쏘는 거 아니에요. 칙칙 하잖아. 코 뚫는 거, 코 뚫는 거. 콧물 빼내고 코 뚫는 거. 말하지 마. 그 이제 일종의 여러분 컴프레셔라고 알아? 컴프레셔? 이게 바람 칙칙 쏘는 거. 아 그거 코 그런, 거기 이제 오히려 반대로 빨아들이는 거지. 이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관이 두 개가 있어. 내시경 같은 경우 이제 관이 두 개가 있는데 카메라.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이용해? 여기서 이제 빛이 나와. 빛을 쏘고 다른 한쪽은 뭐야?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를 이렇게 보세요. 관이 두 개가 있는데 뭘 이용한 거냐면 광섬유예요. 광섬유. 아까 본 것 같은데? 광섬유. 어디서 나오냐면 사단원에서. 여러분 정보통신할 때. 아까 물리 밑에 살짝 있었어. 전기통신이랑 광통신이 있었죠? 광통신. 광섬유. 무슨 원리? 무슨 원리 이용해서? 빛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빛의 전반사라고 하는 걸 이용하죠. 했어요. 아까. 아 맞아요. 전반사. 빛의 전반사라는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을 삽입을 하죠. 입속에 넣거나 혹은 뒤에다 넣습니다. 뒤에다 넣어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야? 이 같은 경우는. 내부 관찰. 내부 관찰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용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피가 난다거나 아니 이렇게 부종 같은 거 부어 올랐다거나 이제 이런 걸 측정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장암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안에서 이제 부풀어 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내시경의 이제 큰 장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내시경 많이 하죠. 근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면으로 합니다. 재우고 하죠. 안 하면 되게 기분이 더럽대. 아플라는데 아프기도 뭔가 음식물이 내 식도를 막 타고 다닌다 생각해. 아 근데 좀 이상한 거 같아. 이상한 거 아니야. 계속 헛구역질이 많이 나온다더라. 그걸 딱 때리면 어떡해요? 뭐라고? 딱 때리면? 뭐 상관은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수면으로 하죠. 재워서 하고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는 보통 그렇게 사람이 진실될 수가 없대.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을 한다더라고. 아 진짜요? 거짓말을 못한다고. 아 나중에 회원이 해봐야죠. 그렇게 그러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술하면 개복을 해야 되잖아. 잘라야 되는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넣어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개복
태운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기를 넣으면 이제 식도 위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면 소, 대장, 거장, 소장 이런 것도 가능하지.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축축축축축 계속 밀어넣는 거. 축축축. 꾸불꾸불 안 해요? 응? 꾸불꾸불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계속 벽에 단다 생각을 해봐. 물론 여러분 장기가 그렇게 감각이 잘 살아있진 않아요. 감각이 좀 둔감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음식물 지나다니는 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여기서 지나가는 거 느끼면 진짜 나쁘겠다. 기분 되게 이상하겠죠. 만약 여러분 머리카락에 신경이 있다면 뽑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 머리카락 이렇게 단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각이 덜한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도 잘 못 느끼니까 암 같은 거 걸리면 이제 몰라요. 잘 모르게 갑자기 수신 듯이 아파 열어보면 3기면 4기면 이러지. 그런 게 그거. 얘기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으면 옆에 이제 뭐 하나 있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도구들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있겠다라는 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혈압 측정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압박대를 넣었을 때 압박대를 넣었을 때 보통 이제 넣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어? 어떤 게 있을까? 첨단 영상 진단 장치. 그 다음에 기본 진단도 보시면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이제 영상 진단 도구가 있어요. 영상 진단 도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실 건 뭐냐면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한 거야? 초음파를 말 그대로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그럼 얘는 특징이 뭘까? 인체에 해롭지 않아요. 무해해요. 무해합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특징이야.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생긴 도구가 있어요. 초음파를 쓰는 도구가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뭘 붙이냐면 여기다 젤을 붙여. 젤을 일단 붙여. 붙이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보통 올려서 이렇게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면은 여기 이 초음파 이렇게 쏴요. 쏘면은 여기 이제 여기 뭐가 되냐면 단면이 촬영이 됩니다. 단면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초음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 보통 초음파면은 뭐가 떠올라요? 아기. 아가들 관찰을 하잖아요. 왜 그럼 아가들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걸까? 무해하니까요. 무해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를 옮겨다니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찍히잖아요. 찍히면 이 단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쫙쫙 옮겨다니면서 아가를 찾는 거지. 엑선 쏜다 생각을 해봐. 엑선 위험합니다. 애기를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단면을 볼 수 있는 거고 초음파가 이렇게 이 도구가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깊고 깊은 데를 좀 약간 널찍하게 보는 게 있고 좁은 면적을 되게 자세히 보는 게 있고 다양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면 촬영 같은 경우는 아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뭐 심장이라던가 아니면 간이라던가 이런 것도 모두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면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계는 있지. 입체적인 모습은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 장기나 뼈나 뭐 이런 거 볼 때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깊이까지 못 봐. 그러니까 옆에 보려고 하면은 잘 안 보이거든. 요 정도 깊이까지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되게 측정할 수 없어. 초음파를 해본 입장에서 옛날에 뭐 의료 대전 가가지고 한번 마르타가 돼요. 실험 때 한번 오른 적 있었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4시간 내내 의사 후보생들인지 의사들인지 모르겠는데 막 레지던스들이 와가지고 내 배에서 막 문질문질 하더라고. 나중에 와가지고 뭐 해보는데 아 선생님 담배를 안 피니까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이었으니까 담배를 안 피니까 되게 깨끗하다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한참 페북을 하고 있었으니까 페이스북에 총부 사진 몇 장 올려놓고 건강하답니다 딱 올려놓고 여러 사람을 내가 낚은 적이 있었지. 아 맞아 봤어. 여러 사람 낚았죠. 그거 아 봤어. 봤어. 건강하답니다 밑에 댓글이 막 가다다다다 무슨 일이냐고 시작해가지고 오, 갑작스럽게 이제 결혼하냐고 날짜 언제냐고 이런 것도 시작을 해서 온갖 댓글에 달려있었는데 내가 그걸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지나서 밝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밝혀가지고 재미를 좀 덜고 그랬죠. 하여튼 그런 것이 있더라. 초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고 일단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X선 촬영했습니다. 엑스선 촬영했어. 여기서 이제 엑스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우리 전자계파 중에서 이제 뭐 있어? 전자계파 중에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게 쭉 있잖아요. 네. 이게 쭉 있잖아. 그러니까 엑스선 같은 경우는 꽤 어디에 속해? 단파장에 속해요. 단파장. 그러니까 나노미터 단위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단파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파장이 짧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단파장이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더라라는 거야. 에너지가 많으면 뭘 하기 좋아? 조직을 뭔가 바꾼다던가 구조를 변화시키기 좋아. 즉 엑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유해 확률. 유해 확률. 위험해. 왜? 이거 근데 이제 엑스선 같은 게 여기는 이제 뭐냐면 단면 촬영이야. 초음파도 단면을 보는 거고 얘도 이제 단면을 촬영하는 건데 엑스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의 구조를 한 방에 단면으로 보기에 굉장히 유리하죠. 어떻게? 이거잖아. 네모난 거 이렇게 있어요. 네모난 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아, 남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옷 다 벗고 이제 가운만 입으라고. 여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 여자도 뭐 수도 찍을 때 찍을 때 틀도 보통 이거 속옷 풀라고 하지 않나요? 네 풀고 왜 풀어야 될까? 찍혀야지. 뭐가 찍혀요? 와이어가 찍힙니다. 와이어 저번에 헤어졌을 때 찍혀가지고 찍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 뭔가 성이 두 개가 나와있는 거야. 성이 두 개가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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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냐? 보통 이제 있지 않아? 보통 다 들어있어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구조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찍으면 이제 와이어가 다 같이 찍혀요. 되게 웃기지. 벨트는 어떻게 나와요? 응? 벨트는 어떻게 나와요? 벨트? 벨트 이거 저거 벨트 찍혀. 보통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같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가운데 보면 이제 네온하게 딱 찍히는 거야. 뱃속에 뭐 들어있다고 위험하다. 금속 같은 게 이제 보통 찍히고 뼈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 장기나 뼈 같은 게 하얗게 하얗게 보통 표현이 됩니다. 하얗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뼈나 장기 중에 이제 하얗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좀 뿌예요. 나도 저번에 예, 뿌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어? 뿌예요. 다 뿌야 저거.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밀도가 높다. 골밀도 밀도가 높은 쪽이 하얗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흰색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많은 게 채워져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갈비뼈는 비어있나요? 아니지. 지금 갈비뼈 표시돼 있잖아요. 맞아. 표시돼 있잖아 지금. 갈비뼈 표시돼 있죠. 이거 맨 밑에 있고 골반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단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장기 이상을 이제 보통 촬영합니다. 대신 유해하기 때문에 자주 찍으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방사선과에 이걸 찍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있으라 그러면 거기 의사들 보면은 다 뭐 하나 가운 같은 거 설치고 있어요. 그리고 찍히면 안 되는 부분은 또 뭘 보통 하냐면 납복이라고 해가지고 납으로 된 그 복이 있어요. 그걸 입으면 또 이제 차단이 되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고에너지 파장을 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요거의 특성이지. 그 외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외에 이제 세 가지 다른 부분은 이제 세 가지를 볼 거야. 뭐뭐가 있어? 이거 세 개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야. 비교해서. 자 여섯 번째 진단도구 CT.
빅시티. 시티. 일곱 번째 진단 도구. MRI. MRI. 페크.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진단 도구. P, E, P, P, E, T. 자, CT라고 하는 거는 뭐야? CT의 다른 이름 뭐예요? 컴퓨터 단층 촬영. 자, 컴퓨터. 진짜 C 컴퓨터. 아니야. 아까 제가 단층. 진짜 컴퓨터인데. 촬영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다? 단층을 보는 거다라는 거야. 단층. 단면을 찍어요. 아, 근데 왜냐면 CT 같은 경우는 뭘 보는 거죠? 이때 쓰는 파장이 뭐냐면 이거 X선수입니다. X선. X선을 써요. X선을 쓰는데 아까 이제 이 X선 같은 경우인데 체크 이거 했잖아. 근데 CT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동그란 원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동그란 원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 누워있어. 이렇게 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통과를 한 찡 통과해요. 그러면서 착착착착 찍어요. 찡찡찡찡. 그러니까 몇 장을 찍긴 찍지. 근데 많이 찍긴 못하고 이거 이제 단층이잖아. 그러니까 잘려진 층을 촬영을 하는데 CT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짧아. 시간을 쓰고 싶었는데 C는 뭐야? 시간이 짧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저렴합니다. 싸. 시간이 짧다는 게 왜 장점일까? 시간이 짧다는 거죠. 시간이 길면 어떻게 해야 돼? 고등학생도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 얼마나 귀찮게 숨도 마음대로 못 쉬어요. 숨도 크게 못 쉬어. 여기 쉬어야 돼. 이 같은 경우 그래. 나 숨 완전 마음대로 쉬는데? 마음대로 MRI 찍을 때 전체 다 찍었습니까? 아니요. 전신 아니죠. 여기만 찍었잖아. 근데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기침도 하지 말라 그러고. 어 맞아. 흔들리면 안 돼. 움직이잖아. 애초에 흔들리면 안 돼. 이게 몸이 감기 걸려서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액션 같은 거 한 방에 썼잖아요. 한 방에 이렇게 썼잖아. 얘는 이제 여러 방향에서 이제 쏘는 거야. 빙빙빙 막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여기 이제 통과되면 이렇게 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고 저렴한데 문제는 뭐냐면 유해한 파장을 쓰기 때문에 좀 많이 찍으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 단점이요? 말 그대로 단층 촬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촬영은 안 돼. 그러니까 전체 촬영 안 되는 얘기는 뒤배경은 3D 안 돼. 3D 불가. 3D 불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리고 뒤집고 이런 거 못해요. 응? 알겠죠? 3D는 안 돼. 3DX 같고. 3D 안 돼. 3DX.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MRI. 아.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 있는데, 아까 액션 같은 경우 밀도가 높으면 어떤 색으로 나와? 하얀색. 흰색으로 나오죠. 이제 밀도가 높은 종이 흰색으로 뼈나 장기 같은 거는 흰색으로 표현된다는 게 CT의 특징이고 MRI는 반대야. 어둡게 표현됩니다. 좀 어두운 쪽으로 나와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뼈 같은 게 어두운 쪽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게 차이고 자 MRI는 뭐예요? 자기공명. 이게 이거야? 그럼 CT 이거 있잖아요. 어. CT 이거 하얀 점. 하얀 점이요. MRI에서 까만 약이에요. 어디 지금 CT에 있는 건 뇌 CT? 네, 네. 하얀 저기 하얀 거? 네. 어, 뭐 있는 거죠? 종양이 그럼 MRI에 저기 까만 것도요? 응? MRI에 저 까맣게 빈 부분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뇌출혈? 응.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3D가 안 된다는 얘기는 횡단면만 가능하다. 이거만 가능하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MR, 자기 공명 영상 장치야. M 자기 공명 터미.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인데 MRI는 뭘 써?
자기장과 고주파 사이. 그치. 자기장을 씁니다. 자기장과 고주파를 쓰는데 자기장과 고주파라고 하면은 뭔지 좀 감이 잘 안 오잖아. 네. 그렇죠. 뭔지 감이 잘 안 오죠. 네. 이거는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 그거 혹시 배웠었나? 전자가 밖으로 들어가면 에너지를 원자핵에서 전자가 안쪽 궤도에 있다가 바깥쪽 궤도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방출해요. 흡수. 이때 에너지 흡수하죠. 밖에 사람 들어오면 방출. 방출하죠. 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형태 있죠.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게 MRI.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에 고주파를 걸어줘.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온단 말이야. 들뜬 상태가 돼서 든 상태가 돼.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바닥 상태로 돌아가면서 그때 그 에너지의 파장을 얘가 읽는 거야. 그래서 자기 공명 현상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것도 이제 이건 커다란 통이 있어. 커다란 통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 사람이 또 들어 누워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CT랑 좀 비슷해. 근데 이건 그냥 짧은 원이면 이건 좀 이제 통이 좀 커. 통이 좀 크고.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방에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지. 전방에 촬영. 얘는 장점이 뭐야? 3D. 섬세한 영상 볼 수 있어요. 아, 3D는 안 되나? 발음이. 섬세한 영상 가능하고요. 뭐가 된다고? 3D. 3D? 어, 그렇지. 3D가 뭐야? 3D 가능합니다. 3D. 3D 가능. 3D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는 횡단면만 볼 수 있었잖아요. 얘는 이제 돌려보고 뒤로 보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도 봤다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입체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단점은 뭐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비싸요. 그리고 고비용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싸졌지만 아직도 비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들어가면 움직이면 안 돼. 얘는 그만큼 섬세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아까 얘는 보통 뼈나 이런 게 흰색으로 표현됐다면 여기는 뼈가 검은색으로 보통 표현됐다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보면 어때? MRI 영상 보면은 장기는 보통 이제 흰색으로 나오는데 장기 되고 좀 밝게 나오는데 뼈는 이제 어둡게 좀 보이는 특징이 있고 뇌, CT는 좀 이제 반대로. 알겠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T. PET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양전자. 방사선 약물. 단층 촬영이라고 해요. 입장에서는 이거 포도당 뭐지? 이렇게 같은데.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특별히 좀 쓰이는 게, 이건 뭘 쓰는 거냐면 뭘 쓰고 있었지? 방사성 약물이요. 이거는 양전자를 사용해. 양전자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성 약물을 써요. 그렇다면 방사성이란 이제 몸에 위험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뭔가 색깔 표시가 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색깔 표시가 된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는, 그러니까 탄소 입자가 제가 하얀색인데, 그 중에 이제 빨간색 탄소가 하나 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색깔 표시가 좀 달리 되어 있는 그런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 다니는 걸 가지고 어디서 몰렸네 이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PET 같은 경우는 보통 뭐에 쓰이냐면, 암 진단에 보통 활용됩니다. 암 진단에 보통 활용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여기는 거의 이제 명암만 볼 수 있거든요. 명암만. 이게 되게 색깔이 좀 다양합니다. 컬러풀해. 굉장히 좋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통에 들어가. 다 통에 들어있어요. 똑같이 생긴 통 같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통이.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지. 여기 이렇게 촬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PET는 들어갈 때 이제 뭐 하면 약물을 먹어. 방사성 약물을. 그럼 이게 몸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왜 이게 암 진단에 활용이 되냐면 보통 방사형으로 뭐 써? 체크된 포도당 씁니다. 포도당 쓰면 어떻게 되냐? 이 암세포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암이라고 하는 게 암세포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쪽으로 땡겨요? 자기 쪽으로 혈관과 혈관을 끌어당겨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이게 공급받게 돼요. 뒤에 이제 암 가서도 다시 하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 암세포가 있어.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 쪽으로 혈관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거의 영양분이 어디로 쏠리겠어? 암 쪽으로. 이쪽으로 쏠리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포도당을 넣어주면 포도당이 영양분이잖아. 이쪽으로 포도당이 많이 몰리게 돼요. 뭐가 돼 있는? 색깔 표시가 돼 있는 포도당이. 그러면 이제 이 양전 단층 촬영을 쫙 찍어. 찍으면 암이 있는 쪽에 색깔이 되게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쫙 몰리는 거야. 여기서는. 아,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 뇌에 들어있는 종양이나 이런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질환. 있는 부분이 되게 화려하게 컬러풀하게 딱 나와. 아, 그럼 이쪽에 암세포가 있구나. 명확하게 컬러풀하게. 거기가 좀 특별히 좀 진하게 이렇게 나와. 되게 색깔이 밝게 이렇게 다 표시가 돼. 그래서 이쪽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ET를 찍었을 때 방사능 약물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게 되면 거의 색깔 변화가 많이 없단 말이야. 색깔 변화가 많이 없는데, 물론 이제 간 쪽으로는 많이 올리기도 해요.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 글리코젠으로. 근데 암세포가 있는 쪽에 이제 색깔들이 이제 모여. 그럼 이제 아 이쪽에 암이 있구나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전자 그거를 이용하죠. 알겠나요? 이것도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뭐 특별히 뭐 이거 먹는다고 죽거나 하지 않아. 이거 방사능하면 무조건 이제 위험한 거로 생각하는데 딱히 뭐 그렇진 않아요. 알겠죠? CT만 유해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엑스선이나 CT가 좀 유해하기 대신 저렴하기 때문에 또 시간 짧게 걸리기 때문에 금방 쓸 수 있고. 대신 이제 그리고 이거 PET 같은 경우는 이제 CT나 MRI처럼 뭐 뼈에 뭐 골절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어디 좀 몰려있냐 이제 이런 스펙트럼만 좀 보고, 스펙트럼? 그러니까 색깔 변화만 좀 많이 위주로 좀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뭐였어요? 물리적 진단. 물리적으로 이제 진단하는 방법들이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진단 방법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왜? 이거 한 시간 하고 또 해요? 네, 할 건데. 자, 이제 화학적인 진단 방법. 여기 이제 다 봤으니까 그냥 지워도 되겠죠? 네. 화학적인 진단. 나 안 하고 싶다며. 이제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암이 왜 이렇게 벌레 할 줄 모르겠어. 글쎄. 우리 반 앞에서 바꿔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 화학. 자,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 진단이 있어요. 화학적 진단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개만 볼게요. 대표적인.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화학적 진단 첫 번째는 이거는 소변 검사가 있어. 소변 검사. 소변 검사가 뭐냐? 자, 소변 검사는 어떻게?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거야. 학교 가면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런 거 주죠. 맞아요. 이렇게 된 거 줍니다. 여기다 이제 뭐 해오라 그래? 묻혀와라. 시야에서 묻혀와라라고 한단 말이야. 묻혀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어릴 때 이거 해보고 나서 색깔이 바뀌길래 내가 되게 큰 질병이 있는 걸 생각했거든. 근데 바뀌는 게 정상이네. 일정 몇 개는 바뀌는 게 정상이고 몇 개는 안 바뀌는 게 정상인데 이 소변 검사를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자, 당뇨병의 여부. 당뇨나 아니면 단백뇨. 혹은 혈뇨.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뭐도 있었냐면은
소변의 일부 성분을, 소변의 일부 성분을 어떤 이제 미생물이, 지금 여기 반응하는, 갉아먹는 이런 미생물이 있대요. 굉장히 저렴하게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키트로 쓰기도 합니다.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또, 임신 테스터기 있죠. 임신 테스터기. 이거 하면 보통 어디다 써? 임신 테스트 할 때. 임신 테스트를 쓰죠. 말 그대로 임신 테스터기야. 남자가 이거 쓰잖아요? 가끔 이걸로 뭐도 발견할 수 있냐면, 전립선 암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와. 암세포가 일정 어떤 특정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게 두 줄로 뜬다더라고. 아, 그럼 두 줄 뜨면 전립선 암이 아닌 거예요? 어, 남자가 그렇게 걸려. 여자는 전립선 암이 없잖아. 네. 남자만 있는 거죠. 왜냐면 여자는 전립선이라는 데가 없으니까. 남자가 그거 사가면은 전립선 검사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뭐 굳이. 그냥 병원 가서 진단을 종합 검진을 받고 말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어. 당뇨 같은 경우는 혈액에서 뭐가 나오면? 당. 포도당이 검출되면. 포도당. 당뇨에 아미노산 같은 거 검출되면. 다 뇨야. 암증이라서. 혈뇨에 혈구. 특히 이제 적혈구가 발견이 되면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소변 검사들. 이제 화학적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물질에 의한 이런 색깔의 변화를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어떤 거 있어요? 혈액 검사. 그렇지,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자, 혈액 검사를 할 때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일단 혈액의 구성. 혈액이라고 하는 게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지. 혈장과 혈구요. 그렇지, 혈장과 혈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혈장을 검사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혈장을 검사. 혈장 속에 어떤 물질이 있어? 당뇨? 예. 아, 혈장 검사하면 당뇨가 나오는 거야? 아니, 여기 당뇨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혈장을 비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나. 당도 물론 볼 수 있고.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혈장 검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의 구성 물질 정상인에 비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물질에 적다던가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 혈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죠. 뭐뭐 있어? 혈구, 자, 적혈구, 혈구,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혈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게 수치가 너무 적어. 그리고 이건 뭐다? 빈혈이 걸리기 좋겠구나. 뭐 이런 거 특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의 양이 많아. 이거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염증이 있다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백혈병도 있을 수가 있지. 백혈구의 양을 가지고 백혈병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냥 혈소판이 너무 적다. 그럼 이거는 혈액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야. 그 피 안 멈추는 거야. 혈우병 같은 게 이제 걸릴 위험이 좀 있겠구나. 라는 이런 것도 측정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세 번째는 뭐가 있어? 바이오 칩이 있습니다. 바이오 칩이라고 하는 건 뭐야? 몸 안에 집어넣는 거지. 이 바이오 칩이 하는 일이 뭐야? 알려줘요. 신체 내부에서 신체 내부에서 뭘 하는 거야? 몸의 이상을 감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바이오 칩이지. 단지 아직은 요것 때문에 요게 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칩이라고 해서 이제 요만한, 이따만한 큰 칩은 아니야. 근데 가가지고 어떤 우리 몸에 있는 특정 뭐 단백질이나 이런 데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뭐 이상을 본다든지 뭐 이제 몰려있는 걸 측정한다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바이오칩입니다. 결국에 이제 건강 진단이라는 거잖아요. 진단. 진단이라는 건 뭐예요? 살펴본다. 그러니까, 살펴본다라는 거지. 살펴본다.
그럼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병에 이미 걸리고 난 후에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걸리기 전에 하는 게 좋겠어? 전에. 전에 하는 게 좋지. 왜? 그동안 계속 좋냐? 이미 병이 발병된 이후에는? 치료를 해야 돼. 치료하기가 힘들잖아. 미리 예방하는 게 좋냐? 걸릴 징조가 있으면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우리 말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양간을 미리 고쳐두면 소를 잃어버릴 일이 없지. 하지만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이후에 진단을 해봤자, 치료하려고 해봤자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죠. 진단이랑 검진이랑 같아요? 진단이라고 하는 건 뭐야? 판단을 하는 거지. 진료를 해서 판단하는 거. 검진이라는 건 검사야, 검사. 진료 검사라는 거죠. 이제 환자와의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약간 이제 계속 이건 이래 이건 이래라는 설명이라서 어떻게 보면 썩 그게 재미가 없는 수업일 수 있는데 이 수인은 왜 여기 좋아할까? 난 개인적으로 이쪽 파트를 그렇게 썩 좋아 즐겨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다가 이제 물리적 화학적 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진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네. 응, 아니야. 너무 정상.